사연이 두 얼굴 어떤 사연일까요? 수고 많이 해. 우리 며느리 잘 갔다 와. 아들과 함께 있을 땐 천사가 그지 없는 시어머니 연자 씨. 하지만 어머니 저 왔어요.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냐? 이제 와서 언제 저녁 하려고 그래? 며느리와 단 둘이 있을 땐 태도가 180도 돌변한다고 하는데요. 얘 이게 뭐니? 옷 샀냐 너? 세일해서 우리 아들이 힘겹게 번 돈 갖고 네 옷을 샀다고? 너 혹시 바람난 거 아니냐? 어머니 사사건건 잔소리를 물론 폭언까지 서슴지 않는 시어머니 연자씨. 엄마 여보. 아이고 왔어. 우리 김박사 왔어. 아이고 수고했지. 뿐만 아니라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옆에 딱 붙어 독차지하는 건 다반사. 며느리는 늘 참밥 신세인데요. 그러던 어느 날. 아이고 얘아가 우리 사과는 없니? 김박사는 사과를 더 좋아해. 그냥 포도 드세요. 두 얼굴의 시어머니를. 아이고 야, 아이고 내가 깜깜 엄마. 아이고 아유,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. 앉아 있어. 당신 뭐 하는 거야? 당신이 갔다 와 줘. 내가 저리 나도 못 다니겠어. 잠도 못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을 들려주는데. 그렇게 싸돌아다니니까 살림이 하나도 안 느는 거다. 너 어디서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이게 당신 어머니의 신체야. 아이고 엄마 저. 뭐 하는 짓이야?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? 우리 그냥 이혼하자. 그건 내가 할 소리다.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한시도 못 살겠어. 그래 이혼해. 이혼하자고. 시어머니의 두 얼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며느리.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? 어머 세상에 저런 경우는 남편이 제일 아빠예요. 저 이박사 남편이. 예.